두 번째 숙소 체크아웃 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저희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한인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체크아웃 해놓고 짐 맡겨놓고 어제 탔던 트램역 여기서 안 멀어가지고 트램을 타러 갑니다. 저희 가오슝 교회 왔습니다. 10시 예배인데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저희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빙수 먹으러 갑니다. 여기 교회에서 점심까지 주셔가지고 점심 먹고 갑니다. 트램 다시 타고 하이즈빈 갈 거예요. 하이즈빈 하마센역 도착했습니다. 하이즈빈까지 또 한 8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빙수 먹을 생각에 신난다. 아, 양산을 하나 사야겠어. 했지. 건너가야 돼. 했지. 건너가야 돼. 했지. 나가지 마라. 했지. 나가지 마라. 떠나지 마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래. 아, 우리 페리 선착장까지 온 거네. 니아오. 네, 포피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고. 아, 우리야. 아니면 다른 거 해가지고 먹어볼래? 이렇게 주문서를 작성해서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됩니다. 망고 빙수 나왔어요. 대박. 오, 일단 달았는데? 와, 달다. 엄청 단데? 와, 이거 빙수. 이거 장난 아니에요. 굿. 1인분에 90이고 1인분 시켜서 180. 근데 우유로 바꿔서 120. 오빠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땀을 엄청 흘리고 있어. 나 이렇게 코 여기까지 땀나는 거 오빠 처음 먹어. 저희는 망고빙수 다 먹고 왔고요. 지금 그 대만의 돈키호테가 있는 그 센트럴파크? 가오슝 센트럴파크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버를 불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걸어갈 순 없어요. 와, 저런 대박. 고맙습니다. 쉐쉐. 대만에서는 돈돈돈키라고 부른대요. 물론 일본보다 싸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다. 슈퍼마리오에 있는 공주님인데요. 이렇게 연식으로 나와있어. 오빠 입욕제 있어. 입욕제 하나 사보는 거 어때? 뽑기야. 그런가 봐. 왜냐면 다음 숙소에 욕도가 있어가지고 입욕제를 좀 사갈까 봐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구경할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불량식품 코너도 있어요. 오빠가 가리고 있는 걸 보니까 와, 귀여운 게 있나 봐요. 잘 가! 여기 이렇게 중앙에 긴 복도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다음 구역으로 이어집니다. 귀여워. 아, 여기는 아예 마트인데? 아, 여기는 아예 그냥 마트입니다. 식료품들을 파네요. 우와, 아, 진짜 확실히 일본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드디어 찾은 산리오존.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키링이다, 키링.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오빠 토미카도 있어, 토미카. 오. 토미카 종류도 많아. 대만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 과자 이런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일본 카레도 있고요. 일본 카레. 일본 갔을 때 많이 사오는 초코 과자도 있습니다. 바닐라, 딸기, 초코, 아몬드 다 있어요. 녹차 맛도 있습니다. 와. 대만 와서 돈키호테 뭐라고? 뭐라고? 챙겨와가지고 잘 담아갑니다. 그치? 굿!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콤파스 커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다. 이 컵도 너무 귀여워요. 커피 쉐이크랑 말차 쉐이크 중. 오, 커피. 아, 뭐 먹지? 요거 시킬 겁니다. 아, 디저트가 나왔는데 버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아 싫어. 나 뿌린다 싫어. 싫어. 맛있다. 딱 맛있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말차 밀크쉐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저는 말차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운 땅콩 과자도 아니고 땅콩인데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렇게 귀엽게 담아줘가지고 이 통도 귀여워가지고 쉐이크를 시켰어요. 유리인가요? 커피 쉐이크 있고 바나나 쉐이크도 있고 말차 쉐이크도 있었는데 이거 단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팔더라고요. 말차가 하나도 안 쓰고 맛있네. 해줄줄이가 겹겹이 시럽이 맛있는데? 오늘 오후에 하이난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선이 가서 누가 크래커 사고 덕첸 가서 저녁 먹고 짐 찾아서 숙소 가는데요. 선이 이름 파인애플 케이크. 그치. 파인애플 케이크랑 쿠키가 있대 이렇게. 쿠키 괜찮은데? 이거 어머니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 아빠 선물해줄까? 요즘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사줬어. 쿠키도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봐 뒤에 오빠 이 동물 모양이 다 있어. 봐. 귀여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요 모양이다 요 모양. 아 이건 큰 거를 사면은 이걸 주는 거고. 나 또 좋았다. 저희 오리고기집 왔습니다. 덕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모닝글로리, 덮밥, 그리고 오리고기입니다. 아, 땡큐. 코카콜라까지 시켰어요. 아, 너무 덥네요. 저희의 가오슝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인간까지. 콜라 진짜 시원하다. 그래? 어때, 어때? 맛있어? 이건 좀 맛이 있지. 어쨌건 진짜 무맛이었는데. 맛있다,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맛있다. 엄청 빨리 나온다. 주문하는 법. 일단 테이블을 맡으시고 줄을 서신 다음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고 테이블 넘버 말씀하시고 여기서 먹는다 말씀하시고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바로 음식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테이블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뼈가 있어. 아, 왠데 뼈가 있네. 근데 고기 장내가 하나도 안 난다. 이거 모닝글로리도 안 짜고 맛있어. 식사를 끝냈습니다. 대만 와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가오슝 와가지고 별로 실패한 가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돌이었고요. 이제 그 호텔에 짐 찾아가지고 기차역으로 가서 타이난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타이난 가는 열차가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무사히 타이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타이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짐이 앞에 이렇게. 느리게 가는 기차를 타면 1시간 걸리는데 빠르게 가는 기차를 타려고 환승을 했어요. 그러면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무려 도착 시간이 30분이 당겨진다고. 이 막상이 재밌으셨나요? 아니, 막상이 재밌으셨냐고요? 아유, 아유. 좋았다고 합니다. 앙칼진 남편의 쌍따봉을 날려줬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오슝이랑 빠이빠이 하고 하이난까지 가보겠습니다. 가오슝 하이난 도착했습니다. 하이난 호텔은 하이난 역이랑 엄청 가까운 샹그릴라 호텔로 가봤습니다. 오, 엄청 큰데? 와, 그 쇼핑센터? 백화점이 바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 맛있는 맛집이 되게 많대요. 내일 뭐 오전이나 한번 나와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라라란찬 뚜둔. 오, 완전 킹 오브 킹 사이즈 침대랑, 오, 여기 책상 하나 있고 옷장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욕조도 있어. 샤워부스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욕조도 있고. 해피 해피. 일로 와. 안겨.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씻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